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김옥순 어머님께서 어머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앞으로 믿을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같이 가졌던 그 영광을 나를 믿는 자들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 많은데 일단 24절 그 기도 내용만 제가 읽은 거고요. 그러면은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역사상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졌겠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요. 선풍기를 켜시죠. 아, 괜찮아요. 이 세상에는요. 이 땅의 영광이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보려고 땅의 영광을 누리려고 실은 100년도 못 사는데 이 땅의 영광을 누리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욕심에 붙들려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업무를 이렇게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영광을 세상의 땅의 영광을 취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수만 가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 영광 누려보려고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100년도 못 사는 그 땅의 영광 또 그 영광을 가졌어도 거기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행복해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서 그 영광을 보는 거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은 없었지만 돈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이 땅에서 권력의 그 영광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왜 자살하고 난리를 치나요? 그 연예인들 같이 인기의 영광을 누리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토록 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의 영광에 붙들려가지고 자살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쾌락이랄지 그 영광을 땅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그 시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영광 심지어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거의 다 영광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끝마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그 인생이 끝날 때에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은요, 죽음 이후에는 더욱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그게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고 펼쳐집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나는 참,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영원한 세계의 그 세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희생당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 그 영광을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악심으로 끝까지 세상의 영광 쳐다보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세상의 영광에, 눈이 빠져가지고, 또 마음이 빠져가지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정말 이 불쌍한 종기의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태평양 바다가 안에서 한복판에서 그 바닷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눈이 감겨서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지, 이 땅의 영광이 영원토록이나 아니 천년이라도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렇게 투자할 가치라도 있겠는데,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그 백년도 안 되는 그 금방 사그라지고 또 그 영광을, 그 땅의 영광을 가진다 해도 그 얼마 누리보지도 못하는 그 인생을 온통 그게 마음이 다 빠져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장의 눈앞에 그 쾌락과 그 영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영원한 영광에는 관심도 갖지 않는 이 불쌍한 인생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소망이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붙들만한 소망이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붙들만한 이름이 있는가,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응? 저 참 이렇게 정말 붙들 이름이 있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도 이 땅에서 존재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그 사시면 되는데, 응? 제가 볼 때는 그런 붙들만한 이름도 없고 붙들만한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은 그것이 허상이고 가짜고 절망에 빠질 것 뻔하게 알면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냥 술로, 담배로, 뭐 마약으로, 뭐 잠시 주는 그 쾌락에 그냥 온 몸을 다 맡기고 그러면서 그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처량하고 불쌍하고 정말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 안타까운 이 세상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영광을 보게. 창세전에 나의 영광, 나를 믿는 자가 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주님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에 이 세상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는데 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에게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똥과 같이 생각한다. 이 더러운 악취나는 그 모든 그 배설물로 생각한다 하면서요, 이 세상의 영광을 똥으로, 해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큰 영광인지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영광을 본 자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전부로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려면요, 이 세상에 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빌게츠보다 뭐 더 부자, 또 뭐 다른 사람이 있다 치. 그 부자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을 살 수 있을 것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구원은 살 수 있을 만한 그 비교가 안 돼요. 못 사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원한 그 구원을 어떻게 이 땅에 더러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뭐 해봐야 그걸 가지고 다 판다고 해서 그 구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서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로. 값 없이 선물로 그 구원을 공짜로 주니까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와도 할 수 없어. 응? 정신을 못 차리고, 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눈이 다 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기막힌 우리의 현실이 정말 원통하고 어떻게 눈이 막혀도 저렇게 눈이 막혀서 마음이 복잡하고 알지도 못하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교만은 이빠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이 어떤지를 설명해 놨는데 다 찾아 설명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에 그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그냥 간략하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미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뭐라고 나왔냐니까 찾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 영광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고 알고 싶었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영광이 잠시 그냥 봤던 그 파편적인 영광을 예언했던 그 영광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밝혀 드러났다는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냐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요. 술도 담배도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주시라고 얘기하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것에 그리고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니까요. 이 열방의 왕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을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게 하셨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이 계시로 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영광에 휘둘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의 모든 왕들, 이 땅의 그 모든 피조물들 할 것 없이 가장 이 땅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이 그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 뭐 연구하는 게 뭐냐니까 근원을 찾는 일이잖아요. 기원을 찾는 일. 어? 근원이 뭐냐, 기원이 뭐냐, 뭐 쓸데없는 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지머리로 이성으로 뭐 이것저것 끄집어내지만은요, 성경은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을 봤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살았나요? 한평생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전력질주하며 달려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영광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 윤리, 도덕, 철학, 뭐 인권 뭐 그따위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암만 얘기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에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땅의 영광과는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가 얼마나 종기에 처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영광 그냥 뭐 조금이라도 빌어먹고 살고 싶은 그 마음밖에는 없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는 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속한 자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주님 그리고 그 영광에 속한 자인 것 깨달아 알아 영원한 행복자로 백년 또 못 사는 이 땅의 영광에 매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존재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광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 더욱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거리에서 생활하고 조그만 생활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